안녕하세요. 저는 삐에서 촬영하게 된 이주영입니다. 저는 눈, 코, 지방 이식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일단 눈, 코를 보시는데 눈은 원래 쌍꺼풀이 있어요. 네, 맞아요. 어떤 게 고민이 되시나요? 일단은 이쪽은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두 줄? 둘이 아무튼 짝짝이에요. 둘이 달라가지고 똑같이 맞추고 앞을 틀 거예요. 매몰하고 앞트임. 코는 여기를 묶고 비주를 빼고 여기를 조금 높일 것 같아요.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? 기본적으로 얼굴이 비대칭이어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? 비대칭이에요. 그쵸. 그래서 비대칭이 컴플렉스고 팔도 진짜 심해요. 콧볼도 크고 웃을 때 이럴 때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싫었거든요. 나아지겠죠?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. 아 나 무서워. 살도 빼야지 이러면서. 아 코하면은 맛이 안 느껴져요. 그러니까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문제지. 지금도 배가 너무 고파요. 꿈에서 먹는 꿈 꾸고 일어났어요. 물을 못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꿈에서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. 그래도 회사 가는 것보다 여기 나오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나들이 온 기분이긴 한데 올라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. 수술 처음이잖아요. 오늘 세 번째 수술. 라섹 중이염 7살 때 중이염 수술?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. 성형은 처음. 이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상담을 받겠습니다.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 이제 세안을 하러 갈 거예요. 이제 화장을 지우면 더 아파 보이겠죠? 아파지러 가겠습니다. 묶고 지우겠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볼까요? 달라졌죠? 대박. 완전 짝짝이죠? 지금 보니까 더. 그렇죠? 미간이 넓은 편. 넓은 편인가요? 아, 좀 네. 두 번 죽이는 느낌인데 그거? 네, 끝나셨군요. 갑자기 세안해졌고 잘 먹고 오세요. 네. 긴장하지 마시고. 어, 떨려요. 아니, 어차피 누우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야. 들어가실게요. 잠깐요. Much later. 수술 끝나고 왔습니다. 오, 붓기 빠지면 제가 가지고 있던 눈에 라인 살짝 높인 정도? 응, 그런 것 같아요. 아픈 거 없어요? 코가 욱신욱신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물 마시고 싶은 거 말고 생각이 없어요. 오, 대박. 정신 하나도 없다. 코가 점점 아파지나요? 그렇지 않을까요? 어우, 조금씩 욱신욱신해요. 코도 숨 쉬어져요? 아예 안 쉬어져요. 눈은 아무 느낌 없어요. 눈은 그냥 코만. 아, 내몰치고 많이 부었네. 하긴 내몰인데 많이 부었네. 그쵸. 그냥 많이 자서. 매몰치고 많이 부었다는 거지 눈 라인이 커서 부은 게 아니라 많이 부은 거구나. 그래서 생각보다 완전 괴물 같다는 아니라 다행이다. 그냥 수술 때 마치 전부터 잠들었어요. 그냥 낮잠 자듯이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는 수술. 저는 의사선생님 수술하는지 모르고 그냥 네임펜으로 계속 그림 그리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왜 안 하지? 언제 시작하는 거지? 이랬는데 끝났대요. 계속 떴다 감으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. 근데 그게 수술인지 몰랐어요. 그게 수술이었네요. 이마에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고 저 배꼽지를 고정을 시키는 거고. 오, 이거는 언제까지 있어요? 그거는 3일 피 그렇게 흐르는 거 막으려고. 아, 눈빛을 못 봐서 아쉽지만 2차 때 넣었으면 좋겠다. 2차 때 넣으세요. 2차 때 꼭 넣어달라고 해야지. 왜 이렇게 졸렸지? 원래 이렇게 다들 졸려하나요? 나만 졸리고. 다 졸려하지. 그쵸. 졸려하는데 깨우죠 항상. 자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이게 마취 가스가 다 안 빠져서 더 졸리고 막 그런 거일 수 있어서 그걸 다 빼야거든요.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. 회사 언제 갔죠? 다음 주 월요 오후 출근하고 다 쳐다보겠다. 비염 수술 한다 그래. 눈이 왜 저래 이래. 비염 수술 한다고 하고 그랬어요? 회사에도? 네. 일부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딴 사람들한테 비염 수술 한다 그랬어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너무 졸렸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편에서 만나요. 어, 끝났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술한 지 한 달 차 되는 날이고요. 붓기는 한 달 차답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.